사흘째 총파업을 이어온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학교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대란을 겪은 일선 학교에서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중단했다고요?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학교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했고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업은 끝난 겁니까? 일단락은 됐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늘 9일과 10일 예정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임금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